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화창한 봄과 함께 찾아온 여자 축구의 시작점. 현대제철 2022 WK리그 1라운드 개막전. 화천 K스포와 경주 한수원의 맞대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중계를 맡은 캐스터 이태곤입니다. 전후반 9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즐겁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화천 K스포 강재순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정보람 골키퍼, 정지염, 이민화, 고유진, 최수진, 맹다희, 이소희, 이수빈, 위재은, 나츠, 최진아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이에 맞서는 경주 한수원 원정팀의 라인업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송주희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김도현 골키퍼, 김진희, 이세진, 박세라, 정영아, 아스나, 박예은, 김인지, 이소담, 김상은, 나희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여자축구를 사랑 많이 받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파란색 유니폼의 화천 K스포, 초록색 유니폼의 오른쪽에 원정팀 경주 한수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아, 공간이 나고 있습니다. 그대로 먼 거리! 오! 골대! 김상은! 야, 지금은 바람을 타고 가면서 굉장히 빨래줄 타구가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골대를 맞추고 맙니다. 야, 작년에도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격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했던 김상은 열리자마자 망설이지 않습니다. 야, 회전이 많이 걸리지 않으면서 굉장히 묵직한 슈팅이었었는데요. 다시 넣어줬지만 지금 넘어갔어요. 김상은! 골! 원정팀이 앞서나갑니다. 스코어 1대요. 야, 지금은 화천의 수비가 약간 흔들렸을 때 김상은 선수가 그대로 꽂아버렸습니다. 자, 전반전 21분에 앞서 나가는 원정팀 경주 한수원. 자, 앞서서 김상구 골 넣으라는 댓글이 아른거릴 정도로 야, 완벽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 지금은 바람을 탔어요. 바람을 타면서 현재 수비가 헤딩 커팅을 못했습니다. 네, 지금 맹다희 선수가 생각한 것보다 공이 높게 넘어가면서 그 공이 김상은 선수 바로 앞에 떨어졌고요. 자, 크로스 잘 붙여줬고요. 나희! 자, 굴절된 공 일단 걷어냈는데 멀리 가지 않았어요. 열리는데요. 김진희! 들어갔어요! 추가골 원정팀이 가져갑니다. 2대0! 야, 김진희 선수가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잘 보여주면서 추가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야, 오늘 두 골 모두 비슷한 궤적으로 꽂아내고 있는 원정팀 경주 한수원 전반전에만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야, 이번에도 역시 바람이 약간의 변수가 됐었고요. 아, 세컨볼의 집중력을 조금 더 잘 보여줬던 건 원정팀이었습니다. 아, 김상은 선수 이제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해주고요. 자, 비어있는 김진희를 정확하게 찾았습니다. 그 김진희는 비어있는 골대 왼쪽을 그대로 갈랐고요. 자, 오른쪽 띄워줘봤는데요. 잘 떨궈냈습니다. 최진아. 아, 드리블 좋아요. 안쪽 넣어보는데 그러나 패스가 약간 깊었습니다. 아, 지금은 위재은 선수와 눈이 맞긴 했습니다만 공간이 많지 않았죠. 자, 그리고 패스하는 과정에서 최진아 선수가 약간 넘어져 있는데요. 자, 일단은 돌파가 좋았습니다. 정영아를 벗겨냈고 안쪽 넣어봤지만 자, 위재은의 스타트보다 이세진의 백업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네, 최진아 선수는 다행히 일어났고요. 자, 먼 쪽을 봤고요. 아스나! 오! 아, 지금 약간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 지금은 잘 돌아섰어요. 공간이 나고 있습니다. 안쪽 넣어주고요. 자, 빙글 돌아서 슈팅! 따라갑니다. 스코어 2대1! 이수빈! 야, 정말 아름다운 골이 나왔습니다. 오늘 정말 꿀잔치군요. 야, 개막전에서 정말 득점쇼를 보고 있습니다. 야, 이 패스가 좋았고요. 버텨주는 이수빈 강한 궤적으로 그대로 뚫어냈습니다. 야, 전반전에 이렇게 따라가주면 화천 입장에서도 분위기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아, 발재가 무려보는데요. 맹다희 다시 뒤쪽. 야, 두 팀의 템포가 어마어마합니다. 붙여주는 공. 그러나 이번에는 김도현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1라운드 화천 K스포와 경주 한수원의 전반전에는 많은 득점이 나오면서 2대1의 스코어로 종료됐습니다.
자, 경주환 소원이 굉장히 결정력을 잘 가져가면서 먼저 두 골을 만들어냈고요. 하지만 홈팀 화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38분에 이수빈 선수가 만회골을 터뜨리면서 정말 재밌고 알쏭달쏭한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개막전인 만큼 정말 골축제, 그리고 선수들도 너무나도 잘 뛰어주고 열심히 뛰어주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박미진 선수가 작년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200경기 출전과 함께 은퇴를 하게 됐는데요. 자, 박미진 선수에게 감사패와 함께 또 기념 은퇴식을 함께 했었습니다. 자, 사실 이게 말이 200경기지 정말 대단한 기록이거든요. 또 거기다가 이세움 선수까지 또 은퇴식을 하면서 정말 축제 같은 이곳 개막전에서 아름다운 순간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또 여자축구연맹 국장님께서도 함께 해주면서 이 선수들에게 대한 감사를 전달하고 있고, 이렇게 선수들의 하나하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선수들이 멋진 플레이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이 경주한 수원, 오른쪽이 화천 케이스포입니다. 자, 지금 이 공은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스날 슬라이딩 태클 좋았고요. 다시 넣어줍니다. 아, 이수빈 왼발! 오! 살짝 벗어납니다. 야, 지금은 이수빈 선수가 반박자 빠르게 슈팅을 가져가면서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 만들어냈었는데요. 자, 위재은이 고민이 많은데요. 일단 왼쪽 길게 선택. 야, 이 공 역풍을 맞으면서 살려냈습니다. 이정은. 나 아, 이정은 어디로 가나요? 아, 그러나 수비를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아, 화천이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수빈 먼 거리!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이번에 어떤 코스 노릴지. 이번엔 많이 바깥쪽입니다. 아, 떨어졌고요. 이정은 앞에 떨어집니다만 슈팅은 벗어났습니다. 아, 잘 빠져나왔어요. 스피드에 자신 있거든요. 김상은 치고 달려갑니다. 김상은 야, 안쪽 넣어줬지만 네, 패스 끊겼습니다. 자, 정지현 넘어졌고요. 아직 있습니다. 김상은의 크로스 경보랑. 자, 지금은 정보람 선수가 수를 잘 읽었죠. 왼쪽 넣어주는데요. 하지만 끊겼습니다. 아, 김진희 잘 살려냈고요. 아, 나희 피지컬 보세요. 뚫어냅니다. 기회 옵니다. 나희! 높게 떴습니다. 야, 지금은 몸싸움으로 공간을 만들어냈어요. 네, 하지만 슈팅은 높게 떴습니다. 자, 원투 좋았어요. 자, 공간이 또 납니다. 먼 거리! 높게 떴습니다. 자, 박예현 선수가 한번 때려봤었는데요. 골대 위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후반전도 15분 정도 남아있는데요. 헤딩. 자, 트래핑 좋았습니다. 자, 선수들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슬라이딩 태클. 네, 지금은 화천의 스로인. 일단은 전방에 많은 인원을 두고 있는 화천 케이스포입니다. 정지현. 자, 맹다희가 고유진에게. 자, 땅볼 패스. 대지를 가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 지금 노림수는 좋았었는데요. 자, 침착하게 김도현의 처리. 높게 띄워줍니다. 자, 역시나 공중볼은 나희가 웬만해서는 다 따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 선수들 유니폼이 펄럭펄럭 걸릴 정도로 이곳 화천에 현재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원투 좋았고요. 자, 문은주도 내려와서 받아줍니다. 좁은 공간 뚫어냈습니다. 이수빈 다시 리턴해보지만 걸렸고요. 자, 지금 약간 고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어요. 박세라 한 번에 띄워줍니다. 아, 지금은 김상은에게 공간이 나는데요. 그러나 오, 발이 높았습니다.
네, 김상훈 선수의 반칙. 자, 우첸두 선수가 국내 데뷔전을 가져갑니다. 자, 아스나 선수를 빼주고 우첸두가 투입되는데, 자, 베일에 쌓여있던 나이지리아 국가대표 우첸두 선수가 나옵니다. 네, 오늘 아스나 선수 굉장히 잘 뛰어줬고요. 볼배급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자, 이정원의 패스 날카로웠어요. 지금은 공간이 있습니다. 최수진! 최수진 올려줍니다만 이거 떨어졌고요. 네, 김도현이 잡아냈습니다. 야, 지금은 최수진이 굉장히 잘 노렸거든요. 후반전 종료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개막전 1라운드 화천 K스포와 경주 한수원의 맞대결에서는 원정팀 경주 한수원이 2대1로 승점 석점을 가져갔습니다. 자, 전반전에는 말 그대로 꿀잼 경기가 펼쳐졌고요. 많은 득점이 나오면서 야, 이거 정말 불쇼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후반전에는 다소 조용했습니다. 선수들이 조금 더 집중해줬던 모습을 보여줬고 득점은 나오지 않으면서 이대로 스코어 유지됐고요. 그러면서 전반전의 리드를 지켰던 경주 한수원이 개막전에서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